부산시의회 본회의 주요 안건을 알려드리는 부산시의회 의정 리포트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제302회 임시회가 지난 3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0건, 동의안 16건, 의견 청취안 11건 등 모두 67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각 상임위 심사 결과 52건은 원안 가결, 9건은 수정 가결,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건은 대안 반영 폐기, 부산광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업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은 심사 보류했습니다. 21일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는 3명의 의원이 부산시의 정책과 사업, 예산 전반에 대한 질의와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하고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9명의 의원이 나서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새롭게 도약하는 부산시의회 일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상 부산시의회 의정 리포트를 마치겠습니다.